네, 태울수는 인류가 가을 기백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증산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주문인데요. 태울주를 읽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태울주가 이제 수기저장 주문이라는 말씀, 병이 범치 못한다 말씀하셨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느니라. 그래서 약주문 태울주를 누차 강조하셨는데, 이게 은혜는 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그냥 종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태울주의 어떤 값어치를 생각해 보면, 일단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문명, 지금 우리가 병난으로 시끄러운 이 시기가 우주의 여름철 말기라는 사건, 그러니까 여름철에 화기가 극심해서 수기가 완전히 고갈되는 그 해빙기에 극치에 와 있어서 인간의 의식도 불기운에 의해서 분열되고 문명끼리도 지금 전쟁으로 상처가 깊고 한데, 그 열병을 일으키는 병까지 와서 지금 모든 게 불난리라는 걸 알면 되고, 근데 그 불은 물이 끄는 건데, 그 우주의 근본 자리인 그 태을천, 그러니까 우주의 가을에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생명의 뿌리가 1차는 부모님이고 조상님이고 하지만 그 근원 자리로 가면은 그 태을천이라고 하는 내가 나온 그 근본의 그 북극성의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 사이트 주소가 태을주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자전거 페달 밟듯이 읽다 보면은 그 근본과 합일이 되고, 그 근원 자리에 수기를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기운을 끄고 이제 수승화강이 되면 조화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질병을 고쳐주는 거는 끝이 없는데, 제가 직접 체험한 것 중에는 태울주 읽으면 일단 이 다사다난한 세상에 사고가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태화강변, 울산의 태화강변으로 밤에 심야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밤에는 그 내려가는 길에 안전바를 채워놓는 걸 몰랐어요. 내리막길이니까 전속력으로 딱 갔는데 그 바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중에서 한 바퀴를 팍 돌아가지고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쾅 떨어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응급실에 머리 피 흘리고 뼈 부러져서 오는데, 그 3초 만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냥 웃으면서 툴툴 타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보듬어가지고 딱 내려놓듯이. 그러니까 그런 자잘한 교통사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막 하라고 하는데 수술하기 싫어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태울주를 읽고 손에 이렇게 신유를 해드리면 따뜻한 기운이 온다고, 제가 한 30분 했으니까 그만할까 싶으면 어머니가 손을 다시 끌어당겨가지고 좀더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조화가 무궁무진한 거고, 내가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들, 그래서 깨달음을 주고 모든 걸 보호해주고, 그래서 여의주라고 하는 경지의 주문이 태울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울주의 천지 조화가 참 무궁무진한데요. 그 태울주 천지 조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그 도생님들이 125일 동안 태울주 정성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런데 태울주를 읽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이게 뭐 질문 자체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분석하고 따지고 들려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상제님 말씀으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다. 태울주를 읽으면 수기가 자꾸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기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우리 몸의 모든 생명 에너지의, 보금자리요, 그죠? 원초적인 에너지 그 덩어리가 바로 이렇게 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기가 이렇게 많이 꽉 축장이 되어야지 사람이 힘도 있고 늙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두뇌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젊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기를 어떻게 그러면 태울주 읽으면 저장이 되냐?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촛불이 이렇게 있죠, 촛불, 그죠? 그 촛불에 불을 켜면 불이 붙어서 이렇게 어두운 방 안을 이렇게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촛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에 있는 것이죠. 광명. 그런데 그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길이가 짧아지죠. 그러다가 마침내 초가 다 타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바로 이 초에, 불꽃이 아니라 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기가 고갈되면 안 돼요. 고갈되면 안 되고,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낮에 이렇게 막 살잖아요, 그죠? 어디도 가고 뭐 그냥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자꾸 수기가 고갈됩니다, 그죠? 그런데 태울주 읽음으로써 이 수기를 자꾸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이야기죠. 네, 숙이. 그래서 이 숙이가 축적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는요 정말로 귀중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자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요 도를 전해 듣고서 상등자 상사는요 근위행지 힘써서 그거를 실천한다 그러고요 중간급에 되는 중사는 야 그럴까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하급 인생들은 크게 웃는다는 거예요. 도를 전해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되려면 비웃음을 사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게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듯이 예, 이것을 정말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이 상사, 그죠? 상사에 취할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코비드-19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병난 시대의 솔루션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태울주 수행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상생방송 시청자분들은 뭐 익히 잘 아는 거고 같이 따라서 태울주 수행하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좋은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봤을 때 야 너도 한번 봐봐 라고 밖에는 말 못하는 거예요. 보고 느꼈던 그 재미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보시고 하시고 같이 나눌 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또 누군가한테 전해줄 때 그 공덕은 이 개벽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음덕이고 지구의 어떤 덕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그걸 또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 감사했고 또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울주의 위격을 느끼면서 열심히 정진하겠노라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태울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이미 병난 시대에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전염병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상제님의 도에서는 이제 앞으로 큰 병난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160년 전에 그죠? 동학을 창도하신 최순 선생께서는 12제국 괴지름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그러니까 12제국은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괴지름수, 알 수 없는 질병에 그 운수가 들이닥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오늘날 이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개벽. 그 개벽이 예, 또 있다. 예.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런 큰 교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그 인간 생활, 우리의 미래 이런 그 모든 그 담론의 주제는 개벽이 돼야 됩니다. 개벽, 그죠? 개벽. 앞으로 세상이 크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 생존을 정말 걱정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현실, 우리 코앞으로 사실 이렇게 닥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절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는 이 상제님의 대도 진리 세계 속으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